네, 이 같은 문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다른 정당들은 복수정치, 정치보복과 다를 게 뭐냐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최은묵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의혹부터 재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들과 관련된 적폐청산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뇌물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도 함께 조사하자고 반격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복수의 정치라며 촛불혁명은 문 후보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집권하면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라는 이름하에 혁명을 꿈꾸는 것이니까. 바른정당은 정치 보복 예고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그 적폐 청산의 기치 아래 정치 보복과 사정 광폭 명시적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TV조선 최현무기입니다.